네, 안녕하세요. 세뇌탈출입니다. 지금 뭐 정당이 어떻게 돌아가든 말든 우리 자유시민은 여전히 꿋꿋하게 싸워가야 됩니다. 오늘 자유대한국당의 오상중 대표님 모시고 잠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자율구독료 많이 도와주십사 하는 말씀 잠깐 올리고서 넘어가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셔서 지금 백모 세뇌탈출 잘 돌아갑니다. 그럭저럭 앞으로도 계속 부탁드립니다. 아니 오 대표 왜 없어? 천하야 백모가. 아니, 우리 옛날에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언제? 근데, 아니, 옛날에 아니, 지금 제 뒤에 주위가 돈 얘기하는데 옆에서 웃어. 아니 진짜 이런 얘기를 절대 네. 못하셨던 분이. 아 내가 못했지. 네. 네. 네, 저 여러분 저희 자유대한호흡단도 회원이 필요합니다. 자 아래 그 실시간 책방에 올라가는 그 회원 가입에 여러분 많은 회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지금 뭐야? 아니 정말로 아니, 남의 집에 와서 지금 자기 장사하는 게 뭐야? 상도이가 아니, 일단 안 됐구만. 주필님이 정말 저런 걸 못 하셨는데 요새 많이 얼굴이 두꺼워졌어. 네, 아니 그러니까 이제 딸린 식구들 챙기기가 이렇게 힘든 거. 딸린 식구 챙기고 이제 군자금 좀 쓰고. 네. 요번에 저기 어디에 그 저거 이거 국명선거. 네네. 이거 목표가 그러니까 파는 거 말고 현장에서 뿌리는 거 목표가 최저 20만 권. 네. 최저 20만 권 이게. 현장 뿌리는 거, 파는 거 말고. 파는 것도 딱 돈돈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제 군자 뭐 이런저런 군자금이 요새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네. 저 얼마 전에도 이제 제가 주필님한테 잠깐 말씀드렸지만 네. 어디서 뭘 또 뭐 만든다 그래서 그러지 마라. 아, 그러지 마시고 뭐, 지금 그렇죠. 네. 뭐 그런 얘기도 제가 했었습니다. 자, 오늘 자 우리 오 대표님 모시고 먼저 뭐부터 살펴볼까요? 이제 지금 저희들이 쭉 해오고 있었던 그 매주 예, 해오고 있었던 예. 그 우리 청년이 주도하는 탄핵 집고 가기를 그래도 한 번 예. 정도는 또 중간 보고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예. 그 저, 부분을 제가 예. 제 연설이네. 저기서도 연설해. 아, 네. 그 이제 그 아니 뭐 이제 워낙 청년들이 열심히 하니까 이게 이 규모와 상관없이 가서 이렇게 마이크 잡고 제가 연설을 해드리죠. 그래도 네, 시간 지금 있으면 저희 이제 대형 현수막하고 일단은 저희가 거기가 지금 그 네. 소리 때문에 아 저번 주에 주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그런지 소리가 많이 줄어들었었습니다. 저번 주에 아참 예. 정광 목사님 또 부탁드립니다. 네. 내일 모레 저희 일찍 끝나니까 저희 하는 동안 거기는 북쪽에 소리 키우시면 되니까 남쪽으로는 네, 네 정말 좀 소리 좀 잠깐 네. 죽여주시면 좋겠어요. 네 올라가셨던 소리를. 연사분들이나 다들 확연히 느낄 만큼 예, 예, 예. 소리가 줄어들어서 감사합니다. 전번에 예. 소리 줄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저도 감사드립니다. 아니 왜 그러냐면 다음 주도 예, 귀한 분들 모셔놓고 해서 올라가면 소리 때문에 집중이 예, 예, 안 되니까 예. 아니, 모시고도 제가 죄송스러웠는데 아니 저 목사님 그 집회가 이 집회에서는 큰형인데 맏형인데 네, 네. 다 비슷한 주제 가지고 아래서 조그맣게 쫄망쫄망쫄망하고 하고 있는데 그 아래다 대놓고서 그냥 그 비싼 그 아코디언 그 스피커로 그냥 때려버리면 저희는 죽죠. 네, 그래서 거기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올라가시는 분들이 우리 그 네. 함께 대한민국 살아가신 국민들께서 올라가면서 저희 탄핵 무효 집회를 보시고 잘한다고 격려해 주시는 거 가면은 정말 그러니까 정광훈 목사님 쪽으로 올라가면서 가면서 저희 또 박수 치고 듣고 가고 네네. 그래요. 네. 예, 또 그렇게 해서 생태계가 되는 거지 뭐. 네. 그래서 그래서 일단 시각적인 부분, 이렇게 소리가 네. 시끄럽기 때문에 시각적인 부분으로 이제 그 지나가시는 분들과 맞은편에 있는 분들에게도 전달하려고 좀 그렇게 좀 진행해 왔었고요. 네네. 그리고 지금, 지금 주필님께서 지금 네, 그, 예. 국민들에게 그 제공하고 있는 이 탄핵 다이제스트 이 책. 아, 이거요? 예. 이것도 거기서 좀 그 거기를 베이스캠프 삼아서 저희가 네. 한 전번 주에는 세 군데에 네. 뻗어 나가서 팔았고 텐트를 치고 이번 주에는 한 대여섯 군데 텐트 치고 팝니다. 이거 현장에서. 예예. 예. 그래서 지금 우리 네. 그 이제 주필님께서 이걸 이제 만드셨지만은 이게 적어도 우리 광장에 나오시는 분들이 왜 광장에 나오는지에 대한 우리가 기본적인 방향을 다시 한번 정립을 해야 되고 거기서 그 이 책 내용을 예, 예. 비롯해서 명확하게 우리가 내 걸로 소화를 시키고 난 다음에. 주변 사람들한테도 이제 얘기를 해야 좀 더 확실한 탄핵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 그분들이 인식을 하지 않을까
그런데 이번에 나름대로 저는 큰 선방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요? 네. 이 책? 네. 좀 읽어보신 분들 평이 어때요? 좀 어렵다지. 그러니까 이게 우리들이 흔히 생각했었던 예를 들면 이제 모 정당 및 그 언론 매체만 생각했었는데. 아니 괜찮아요. 이게 인터넷이나 막 말하세요. 조중동, 특히 조선일보. 아, 네. 그 다음에 모 정당은 뭐가 김무성, 유승민. 뭐 어쨌든. 예. 그래서 했었는데 이제 미국까지 가니까 아 그러니까 이제 백모 박성현 주필 아시는 분들은 역시 뭐 이렇게 좀 멀리 내다보는 그런 미국 피스 좌파 네. 국무부 이런 데가 이렇게 작용을 하고, 했죠. 그다음에 네. 잘 모르시는 분들은 어려워요. 왜 미국까지 이렇게 네. 나오는 거고. 야 이거 뭐 간이 부었구나 이제 미국까지 공격하냐. 이제 그렇게 된 거고. 이제 네. 저는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네. 오해하지 마시고 제 개인적으로는 여기서 완전히 그 현 자유한국당을 잡들이 하기를 바랬었거든요. 아예 그냥 잡들이 할 가치가 없는데. 그렇긴 하지만 그럼 워낙 인물이 없어서 그 잡들이 하고 네. 그럼 나머지 그 괜찮은 인물이냐 또 거기도 없어 별로. 네 그렇게 그럼 황당하다고 이거. 이제 사람들이 이걸 보면서 오히려 그 자한당에다가 약간 적은 적게나마 면접을 주는 건 아닌가 또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아니 오히려 이제 김무성 유승민이나 그 주도 세력 조중동에 네. 대해서는 완전히 찍은 거지. 이 책에 뭐라고 돼 있냐면 그래 니들 스타일대로 해서 박 대통령 퇴임 후에 20년 상황 모시기 싫어서 탄핵 저질렀다고 치자. 네. 근데 니들 시나리오에 의하면 반기문을 대통령 만들어서 바지사장 만들어서 그 개헌하려는 게 시나리오였는데 아니 2017년 1월 중순에 반기문이 주저앉았지 않냐. 그러면 이제 권력은 문재인 586한테 가는 거 아니냐. 그때 니들이 빠꾸오라 했어야지. 그게 명시되어 있기 네. 때문에 포커스가 딱 맞춰져 있는 거예요 오히려. 여기가 진짜로 정말 흉악한 놈들이다 이게. 그래서 지금 이번 공수처 책도 마찬가지고 이번 탄핵 이 책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아직은 우리가 선제적으로 이렇게 강력하게 나가지는 못하지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첫 발은 디딛고 있기 때문에 이번 그 저 뭐지 공명선거 이거 이제 네, 이것과 함께 지금 저희가 이 시민단체의 역할을 저희는 충분히 지금 우리 능력 안에서는 충분히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직도 멀었죠. 멀었지. 지금 여기서 어쨌든 이 체계적인 조직화를 만들어 나가는 데서는 지금 여기 따로 온 데가 없죠. 저 말고 우리 주필님 쪽을. 아니 당신은 우리 편이잖아. 아니 그렇긴 하지만. 그래서 네, 죄송합니다. 제 말이 허황했습니다. 아니 제 오 대표님 저희 편이잖아요. 아니, 그 제가 이제 이미롭게 잠깐 그러면 네. 제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오해하지 마시고 제가 이제 밖에서 어떤 분들과 이제 얘기를 할 때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제 그 조직화 얘기를 주필님도 하시지만 저도 하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네. 제가 이제 우리 지방을 다니면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 몇 달 관계를 맺어놓고 거기에서 저희가 젊은 청년들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는 예를 들면 이게 그냥 점잖은 사람들이 아니라 나가서 우리는 욕을 할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런데 주필님 얘기를 하면서 그 조직화를 하기가 그렇게 어려운데 지금 여기가 생애 탈출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백모 박성현 주필은 세뇌 탈출이 아니라 본인에게 3년 동안 사람들 세뇌를 시키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아니 잠깐 출연금지예요. 출연금지 빨리 나가세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꾸준히 보셨던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주필님이 생각하는 그 보면 계속 매일마다 반복된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지루하지 않게 프레임이 네. 같아. 네. 관점이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각 지역에서 그게 보신 분들이 이제 내 스스로가 여기서 이제 그 행동을 해야겠다는 그런 동기부여를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죠? 그렇다 치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뭐 그 좀 제가 하는 말투로 할게요. 이거는 우리가 우리 집 노인네가 하는 게 이게 나쁜 뜻으로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했냐면 아유, 백모가 성격은 제라 같아도 그나마 지금 여기에 그 각 지역에 있는 각 전문가들이 왜 백모의 그 이념을 이해를 하고 그들이 능동적으로 움직여 있느냐. 그만큼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밖에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들이 그러니까 주필님이 주도해서 지금 이 천국 조직을 갖추고 자유시민본부를 운영하는 데 있어가지고 많은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야 그걸 가능해? 하는 걸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 탄핵 직구로 가기를 베이스캠프 삼아 이 책자를 만드셔서 부패하는 게 근데 이걸 하고 있는 사람이 지금까지 3년 동안 누가 있었어요? 우리 냉정한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모
모 집회를 주관한 단체에서도 좀 이제 책을 만들 뿌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거 보고 이렇게 박쳤어요. 아, 그러셔야 돼, 이제는. 네. 이제는 책자 만들고 뿌리고 또 그 책자를 뿌려주는 분들이 책을 사가서 뿌리도록. 네.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그래야 책을 많이 만드니까. 저는 이제 요번에 이거 목표가 100만 부 정도가 목표인데 뿌리는 게 그중에 60에서 80만 부를 그러니까 뿌려주시는 분들이 사가서 뿌리는 거고 사실 네. 오늘도 만 부 팔았어. 어느 단체에서 가져갔어요. 만 부를. 그러니까 사가서 가져가서 뿌리는 거고 만 부니까 얼마야? 거기는 원래는 박스뛰기로 해서 400부에 5만 원씩 주시니까 5만 원씩 해서 만 부면은 한 4,50만 원 보내면 한 200을 보내신 것 같더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소매가로 네. 계산해서 네. 네. 우리가 이제 그래서 아무튼 간에 그래서 이제 제가 아주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사서 뿌려 주시는 분들 쪽으로 그 채널로 나가는 게 한 60만 부에서 80만 부 목표고요. 이제 총선 전까지. 그다음에 저희가 광화문 집회 가면 광화문 집회에서 공짜로 뿌려요. 이거를 이거는 팔고 네네. 광화문 집회에서 근데 공짜로 뿌리면 그 뿌려 주시는 분들이 다 우리 권역 네. 활동가들이죠. 그럼 이제 공짜로 갖고 가기 싫으니까 어떤 분은 네. 책값으로 좀 돈을 주고 가셔. 네네. 그러면 이제 그건 어디서 가져가냐? 그 권역에서 가져가셔 우리는. 네네. 그분들이 평소에 다 앞가림 하시고 네, 사실은 네. 전문가들이잖아요. 네, 그러더라도 네. 그러더라도 권역 활동하면 자기들끼리 모여서 그분들끼리 모여가지고 뭐 활동하고 또 치맥집에서 뭐 그 치킨에다가 맥주 한잔 하고 그러면 한번 나오실 때마다. 작게 쓰시는 분이 한 1, 2만 원 쓰시고 많이 그래도 오늘 오반한 건 제가 낼게요 하면 돈 10만 원 쓰시고 네. 하시는 분들이지만 네.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루 여기 와서 광화문 집회 그 왱왱왱왱 하는 데서 이거 뿌렸더니 아이고 한 4, 50만 원 생겼다 그러면 힘이 나 활동하는 힘이 나잖아. 네. 아, 내 편이 그래서, 그만큼 있다는 게 그렇지,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활동가들이 뿌려주시면은 판매해 주시면 저희가 이제 활동가들한테는 500원을 받고. 네. 그 다음, 그렇게 양반들이 또 숫기가 없어서 나 같으면 천 원에 팔고 500원은 활동자금 쓰고 네. 권역 활동자금 쓰고 네. 500원만 우리한테 주면 되는데 또 이 숫기가 없어서 또 1,000원 받고 두 권을 주죠. 그러니까 이쪽에서 그 양반들도 뭘 이제 그 재미가 없어. 근데 이제 이거는 막 저희가 이제 이거는 딱 아, 오늘 집회에서 2만 권 뿌립니다 하면 이제 텐트별로 6천 권, 7천 권 이렇게 나눠드리거든. 막 뿌리다 보면 한 2, 30만 원 생기시는 모양이야. 그러니까 또 기운 나서 또 활동하시고. 또 저번에도 한번 했던 얘기인데요. 네. 이번에 왜 우리가 저번에 공수처 하면서 우리가 그때 한 20만 건 나갔죠. 공수처 네. 헌법학회가 저희가 우리가 의원회 간다고 하고 그다음에 각 지역구에 네. 있는 그 지역 의원실도 가고 네. 뭐 그랬지 않습니까? 네. 또 제가 또 한 친구 얘기를 또 해야겠는데요. 아, 그 우리 이성범 회원이기도 하고 우리 호국단 단원이기도 한 우리 구미에 있는 친구가 있어요. 저처럼 대머리인데 짤 씨. 네. 저처럼 짤 선생. 예, 재물인데 이 친구도 혼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이제 자기 본인의 일을 하면서 있을 때는 불안해가지고 답답하고 이러더니 이제 뭐 저 때문에 집회도 참석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공수처를 책을 가지고 다니면서 뿌리고 동네 많이 뿌리셨어. 네. 그 다음 이 탄핵 다이제스트를 들고 뭐 김철우 도지사 이철우 도지사 그 다음에 도의회 의원실 의장. 그렇죠. 의장도 찾아가고, 그 다음 지금 있는 국회의원들, 그 다음 예비 후보자들 다 찾아다닌 거예요. 근데 예비 후보자들이 전화해갖고, 저 누군데요? 좀 만나자고 하니까, 뭐지? 누군데 만나자고 하지? 딱 인상도 그 친구도 강하잖아요. 약간 조폭스럽죠. 예. 네. 머리 빡빡 밀고 이제 가갖고, 이거 좀 사니, 이거 하면서 얘기하니까, 아, 도대체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지? 이제 이런 의구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이제는 마음이 편하대요. 내가 뭐라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런 책들이 이제 정확한 말씀. 우리는 이제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활동을 도와드리는 오브젝트라고 불러요. 활동용 오브젝트. 그러니까 현장 활동이 이런 게 있어야 현장 활동을 하시잖아. 네네.
바로 그거예요. 그걸 이제 만들어드릴 수 있게 된 거지. 예. 이제 저희가. 그러니까 저번 공수처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싸니까 여기저기 막 나눠줬고 뿌리고 그랬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요거는 저 가격이 있으니까. 이거는 그런 차가 아니야. 네. 가격이 있으니까 이거는, 예. 실제적으로 이걸 볼 사람. 그래야 돼요. 네. 볼 예. 사람들에게 이제 설명을 해주면서 이렇게 이제. 이게 소매로 사면 네. 이게 700원 꼴이거든. 네. 물류비 포함. 네. 그러니까 이거 100건 뿌리면 7만 원 쓰는 거라 이거 부담스러워. 그러니까 그 친구가 지금 직접 아는 사람들로만 지금 몇백 건을 뿌렸어요. 그렇죠. 나 네. 알아. 네. 우리 짤 선생. 네. 어.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좀 많이 뿌릴 수가 있어요. 좀 이거는 400건에 5만 원이니까 좀 뿌릴만하지. 네. 이거는 그냥 급하면 그냥 뿌릴만하죠. 네. 그래서 지금 아까 이제 또 돌아가서 네, 네. 지금 어쨌든 주필님이 그 자유시민 유권자 그 조직을 갖추는 게 지금 뭐 모르는 또 공명선거지원단. 네, 모르는 사람들은 뭐 그게 뭔가라고 하겠지만 제가 각 지역에 으쌰으쌰하는 그 청년네들을 만들려고 시도를 해봤던 저로서는 그게 되게 어렵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좀 예, 쉽지는 네. 않죠. 좀 네. 시스템이 갖춰져야 돼요. 네. 그리고 이번에 이제 그 저희가 컴퓨터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는데 공명선거지원단 이거요. 네. 이게 이제 이런 거예요. 이게 전국에서 이제 수만 명이 이런 배찰 차고 있어서 이제 거기 캠페인에 뛰어들도록 만들겠다는 게 저희 꿈이에요. 저희 목표인데 그러면 전국에 자 사전투표소가 몇 개냐? 한 거의 4천 개 가까이 돼요. 투표함이 이동하는 지방선관위가 몇 개냐? 256개야. 투표일이 며칠 동안 이루어지냐? 이틀 이루어져요. 몇 박 며칠 동안 지방선관위에서 24시간 감시해야 되냐? 그러면은 5박 6일, 6박 6일이에요. 정확하게. 6박 6일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게 무슨 문제가 붙냐. 사람이 모였어. 이제 한 선거구에서 예를 들어서 뭐 500명, 한 지방선관위 산하에서 500명이 모였어. 이 500명을 어디에다가 배치할 거냐는 거지. 네. 어느 잡에. 예를 들어서 사전투표소 나가는데 1일 날 나가는데 6시간 가서 하실 거냐 아니면은 지방선관위에 뭐 오후 6시부터 밤 11시까지 하는 그 조에 들어갈 거냐 그렇게 해서 이 사전투표에서 잡을 디바인해 보면요 지방선관위 하나 지키는 거에 태스크가 몇 개가 들어가냐면 하루에 4조니까 6일이니까 24개 태스크예요. 그럼 사람을 이 태스크에 배정해야 될 거 아니야. 네. 그것도 누가 배정해? 그 지방선관위 담당하시는 그 지역 담당하시는 핵심 자원활동 네. 봉사자가 배정해야죠. 네. 그래서 그러고 이제 이거는 잡 배정해서 그러면 이제 배정받은 사람은 이제 때 되면은 자기한테 문자 메시지 와야지. 아 내일 6시부터 밤 12시까지 어느 지방선관위 가셔서 지키는 당번입니다. 네. 문자 메시지 와야 될 거 아니야. 그 자절로 문자 메시지 가게 만들어야 되고. 그럼 가면은 이제 아 저기 그게 문자 메시지 가서 이제 리마인드 돼서 거기 가서 가고 그럼 본인은 또 미리 들어와서 내가 어디 가기로 그때 약속했더라 봐야 되고 어 맞아 지방선관위 가기로 했어 근데 그게 어디 있더라 클릭하면 지도 나와야 되고 그 활동 쪽에 그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집하는 조직화될 땐 연대 단체거든 이게 뭐 교회다 혹은 무슨 뭐 태극기 무슨 어디 연대다 뭐 자유시민 연대다 뭐 이런 것들이요 이제 보면. 그러면 거기에서 모집을 해서 집어넣어 주시는 분은 담당자가 교회 같으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교회가 서울시 종로구에 있는데 오시는 분은 어디 양천구에서도 오시고 노원구에서도 오셔. 종로구 사람이 아니오. 네. 그러면은 내가 사람을 쭉 밀어 올리면은 이 사람들이 들어왔나 가입했나 안 했나 사후 관리는 잘 되고 있나 네. 이거를 밀어 올린 사람을 또 느껴야 되잖아. 네. 그래서 이게 꽤 복잡한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이걸 지금 2월 15일 완성으로 지금 목표를 하고 있는데 2월 16, 17일은 돌아갈 거예요. 그래서 이거 돌아가고 이 책 있고 이 패찰 있고 이러면 이제 싸움이 이제 2월 16, 17일부터는 이제 본격적 조직화 싸움에 들어가죠. 그래서 지금 그 얼마 전에도 이제 누구랑 네.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보면은 이제 그 뭐 선거 감시단이라고 해서 뭐 우리가 어떤 단체다 그랬는데 10명 이상 되는 단체가 없어요. 아니 아니 저건 괜찮아. 공정선거 국민연대 공명총 저기 어디야 그 양선협 그 양반 쪽은 꽤 돼요. 살아있는 지역들이 있는데 문제는 이제 거기는 거기 다른 또 나름대로 이제 저는 죄송합니다. 양 대표님 저보다 훨씬 일했고 나랑 굉장히 친한데
또 거기 나름대로 장단점이 있고 우리는 우리대로 장단점이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그럴 바에는 한쪽으로 몰아줘야 된다. 제가 이제 그런. 먼저 몰아주시면요, 저야 좋지. 네. 근데 공정선거지원단, 공명총 그쪽도 괜찮습니다. 예. 그래서 인연이 닿으면 그쪽에서 활동하세요. 그래서 지금 이제 주필님 같은 경우는 어쨌든 뭐야 또? 아니, 자 어쨌든 그 무슨 흉을 보려고? 아니 이게 또 잘 모르시는 분들은 또 저의 그 제 나름대로 친근한 표현을 갖다가 버릇없다고 또 얘기를 할까 봐. 아니, 괜찮아요, 말. 그래서 그 이 특이한 성격을 맞추시면서 하면서 직원들이 하루 종일 이것만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니 이것만이 네. 아니라 현장도 다니고 네, 그럼요. 조직 활동만 하죠. 저희 직원. 토요일하고 일요일 어디 있습니까? 아니야, 일요일은 쉬고 토요일 날 나도 하루 불러내면 내가 눈치 봐야 돼 그래. 네, 그래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진짜 그 이 능동적인 이 그 조직화 만드는 이곳에 참여를 해주셨으면 네,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조만간 그 장단은 변호사님 있잖아요. 글쎄 같이 하시겠다고 나한테 전화했대. 네네, 장 변호사님이. 네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이제 서울을 일단 기준으로 해서 거기 앞에 가가지고 우리가 그 선거 농단에 대한 기자회견을 해가면서 분위기를 좀 띄우는 걸로 예. 예, 그렇게 저희가 좀 했습니다. 오케이. 네. 자 그 다음번에 이제 하실 말씀은. 네. 이제 참여연대를 또 규탄하신 것 같던데? 예, 참여연대가 이제 여기 주필님 동네 사람들이잖아요. 아니요. 네. 어쨌거나. 예. 네. 제가 옛날 살던 동네지. 네. 예, 예,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다섯 번째 갔는데요. 네네. 그 이제 그 참여연대 출신 중에 보면 아주 훌륭한 범죄, 어쨌든 아주 훌륭한 분들이 많습니다. 김기식을 비롯해서 뭐 예. 박원순이나 예, 예. 그 다음 이번에 조국. 근데 거기에 이제 침묵하고 있는 이 참여연대를 저희가 규탄했는데 이번에 우한폐렴까지도 지금 이 난리가 있는데 계속 입을 다물고 있는 겁니다. 우한폐렴은 일단 네. 박원순 시장이 입을 다물고 있을걸? 그럼 뭐 지는 그러잖아요. 이렇게 저 이걸로 하자고. 악수를 이걸로 하자고. 모르시는구나. 그래놓고 중국에 네. 대해서는 중국에 대해서는 아닥하고 있죠. 그럼요. 뭐 그전에는 그 수도방위 사령관까지 옆에 딱 대동하고 퍼포먼스를 하더니 지금은 정부가 신속히 대응을 잘하고 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어디 저기 박근혜 정부 때 메르스? 그럼요. 그리고 박근혜 정부 때는 대처를 잘못했는데 지금은 잘하고 있다고 얘기를 박원순 측도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왜 입을 다물고 있느냐. 그래서 지금은 저번에 그 김경률 집행부위원장. 예, 그 조국 공격했다가. 네. 예. 그래서 징계를 때리겠다 하니까 이게 분위기가 이상해지니 징계는 또 슬그머니 예, 예. 빼고 이제 어쨌든 사퇴하는 걸로 하고 그다음에 어떤 그 여성 위원도 이제 그만두고 그리고 이번에 금경 수사권 조정해 했을 때 그 공익법 센터 소장이 또 예. 그만두고 예, 예. 그러니까 안에서도 지네들 안에서도 야 이건 아니지 않냐는 내부적인 목소리가 이제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저희가 그 가서 했던 거는 저희가 여기 가서 한다고 뭘 하겠습니까? 이제 창문 열어놨다가 창문만 닫아요. 저희가 가면 그리고 이제 뭐 여기 앞에 있는 슈퍼 아저씨나 해갖고 아 시끄러워 그러면 에헤 참나 이러고 이제 그러면서 우리 그 무시하고 저희가 하는데 그래도 그럴 거예요. 저 근데 아니 슈퍼 아저씨가 시끄러워 그래? 그럼요. 왜? 지네들 앞에 사니까. 아 근데 그 화는 안 내죠? 그 사람 내죠? 그 사람 좀 점잖은 사람인데 화를 내요. 그래서 그냥 저는 이제 그냥 얘기하면 그냥 제가 네, 그 슈퍼 어딘지 알거든. 그 지금 네. 저기 있는 거 아니야? 그 저기 그 맞은편. 효자동. 네. 효자동에 있는. 네 맞은편.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저희 가서 하는 얘기는 뭐냐면 너네들 개땡땡 뭐 이런 걸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고 그래도 니네들이 이 참여연대라는 이 시민단체에 들어왔을 때 뜻이 있었을 거 아니냐 그러면서 앞에서 아 저것도 또 봤네 할지라도 마음 한켓에는 아씨 저것들은 말이 맞긴 맞는데 다음에 가면 네. 인민의 힘을 보여두고 그래 아, 그러면 참여연대 영어명이 피플 파워야 그 인민의 힘이에요 아 그 이번에 그게 현수막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그러니까 저번에 얘네들이 현수막 그려놨을 때가 공수처 통과, 네. 아니, 네. 아니, 네, 공수처 통과
그 다음에 유치원 3법 통과, 네. 연동형 비례대표제 통과, 그걸 현수막을 세 개를 걸어놨었거든요. 네. 세로로. 네. 그거 다 통과됐어요. 그러더니 이번, 뭐, 이번 현수막을 또 하나 걸어놓은 게 2020 해가지고, 뭐, 공정과, 뭐, 공정과 정의인가? 뭐 하는 그런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이런 문구를 걸어놨는데, 야, 이게 니네들 생각하는 공정한 거냐? 이러면서, 그 이제, 마음 한켠에 찝찝한 구석을 만들려고 저희가 이렇게 꾸준히 가고 있는 겁니다. 그 슈퍼 사장님이 왜 그러시나? 그러면 제가 슈퍼 사장님한테 레즈비를 제가 안 사줘서 그런가? 하여간 야, 다음에 네. 가면은 제가 화를 안 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예. 네. 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우한 폐렴 때문에 그 저기 뭐야, 중국에 대해서 좀 요새 좀 저거 하고 있죠? 네, 네. 저희가 그 우한 폐렴 문제를 이제 이거 저희가 실제적으로 알게 된 거는 관심을 갖게 된 거는 예, 예. 저번 그 1월 대강 한 24일 전후 그러니까 예. 설 연휴 그때쯤 이제 언론에서 좀 다뤄가지고 알고 있었는데 1월 26일인가 예, 예. 27일 이때 제가 이제 어떤 그 사진 하나 제가 받게 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거기가 뭐냐면 그 텐센트라고 그래가지고 중국 종합 인터넷 매체입니다. 네. 거기에서 이제 그 실시 그러니까 전염병 실시간 추적 해가지고 그 그래픽 도표가 하나 있었는데 1월 26일 날짜로 사망자가 2,577명이었어요. 텐센트에 올라온 게? 네네네. 예, 예. 그리고 나서 그게 삭제가 된 거예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그 확진자가 약 16,000명. 네. 그런데 그걸 보고 뭐지 하고 제가 뒤져보기 시작한 거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28일 날 예, 예. 1월 28일 날 일단 급하게 저희가 그 중국 대사관 앞에 가서 그 우한 바이러스에 대한 아니 예, 예. 우한 폐렴에 대 폐렴 바이러스에 대한 정보와 그다음 예, 예. 언론 통제를 아니, 통제를 그만해라 은폐를 그만해라라는 예, 예. 그걸 우리 기자회견하고 서한문을 우리가 이제 중국 대사관에 전달을 하고요. 예, 예. 그 다음날 바로 저희는 그 벌써 퍼진 거예요. 500만 명이 빠져나왔대지 않습니까? 예. 네. 그래서 이건 다 이게 이제 다 전국으로 확산된 거다 이거. 네. 그래서 저희가 그 청와대 앞에다가 가가지고 집회를 하면서 이게 누구야 중국인들에 대한 전면적인 입국 금지를 해라. 네, 예. 그렇게 하고 바로 며칠도 안 돼 우리가 이제 화수했으니까 네, 예. 주말께에 저희들이 은폐를 했다라고 했더니 사실로 지금 다 드러나고 있고. 네, 예. 그리고 지금 일요일 날 그 정부에서 정권에서 문재인 정권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우한 지역과 후베이성을 우한 지역 우한 지역과 후베이성 지역에 있었던 체류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입국 금지를 하겠다는 제한적 입국 금지 그걸 했단 말이에요. 네. 하지만 중국에서는 벌써 우리가 그게 2월 그러니까 저번 이번 일요일이었으니까 벌써 2주 전 예. 2주 전부터 그 후베이성과 우한 지역은 그 통제를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 입국할래야 입국할 수가 없어. 네, 그 네, 사람들이. 네, 그렇기 중국도 때문에 못 빠져나와. 지금 우리 국민들은 그래도 정부에서 뭐 이걸 하고 있네라 했지만 그건 국민을 기망하는 힘이라고 기만하는 거죠.